애니멀로 TV. 자, 저희가 수중이 두 번째 언박싱인데요. 시작해 볼까요? 네. 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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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예. 두둥. 두둥. 와. 와우! 와! 와! 일단은 육안으로 봐도 여기가 일단 달라요. 와. 어디요? 요 가운데요. 굵기가 달라졌잖아요. 맞네요. 네. 여기에 이제 그 기지국이랑 연결되는 건데 이게 또 강해진 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도 뭐 이런 게 생겼네요. 뭐예요 이게? 한번 일단 계속 이게 생겼네? 꼬리가 생겼네? 예, 언박싱을 해봐야겠죠? 오케이. 네. 같이 비교를 하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예. 네. 그리고 뒷모습 보니까 또 단자가 또 있어요. 어? 이게 어떤 단자인지는 뭐 한번 계속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밑에 또 이렇게 있고 일단은 뭐 이건 아시겠지만 선이거든요. 요게 이제 200m 100m 정도 됐었는데 이제는 200m. 와. 기본적으로 200m가 됐고 하긴 100m 좀 짧았어. 네, 좀 짧았어요. 아, 그래서 기본 200m의 선이고. 그리고 와우. 햇빛 왜? 가리개다. 어? 햇빛 가리개. 요 햇빛 가리개 같은데. 아, 야. 수돌돌. 예전에 우리 따로 샀잖아. 와, 그렇죠. 아이패드 햇빛 가리개 하려고 이렇게. 이거 햇빛 가리개인 것 같아요. 와. 이게 대박이다. 진짜 필요해요. 예, 진짜 필요하거든요. 햇빛 강한 날. 우와! 왜? 컨트롤러! 우와, 씨. 와, 커졌다. 예전에는 약간 컨트롤러가 장난감 같은 약간 가벼운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항상 이게 분해했다가 조립했다 그랬었는데 요게 쇠로 정말 꽉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쇠로 바뀌어 있고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 사실 첫 번째 수중이 때는 좀 장난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요건 무게감도 있고 상당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한번 줘보세요. 네. 아, 무겁다. 예, 무게감이 있죠. 아, 무겁다. 확실히 네. 무겁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햇빛 가리개. 요 컨트롤러가 예전에는 블루투스로 했었거든요. 네. 핸드폰이랑. 컨트롤러도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기존의 수중이에서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었는데 상당히 저희가 어디 뭐 독도나 이런 데 갔을 때 끊김 현상이 항상 있었거든요. 가끔씩. 네. 그런데 그것도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이 컨트롤러에도 요 선이 연결된 요 잭이 있거든요. 그게 원래 없었나? 아, 네. 기지국이 있었다. 네. 아. 근데 기지국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이 연결선이 바로 컨트롤러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바로 드론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나 수단이 줄었네요. 예, 컨트롤러가 이쪽에 있고 가운데 기지국, 그 다음에 수중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간소화시켜서 이제는 컨트롤러와 수중이만 연결선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좀 이따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예. 박스 기지국이 가운데 이제 수중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다. 한데 이제 유선으로 연결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다 한 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끊김이 없지 않을까. 조금 덜하다. 네. 이러지 않을까 좋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부수기재들인데 뭐지? 고프로 마운트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고프로? 아! 밑에! 네. 여기 아시죠? 맞다. 저희가 항상 DK가 항상 거의 촬영 위주를 해줄 때 수중이의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음성 녹음이었어요. 그래서 고프로로 따로 땄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여기에 마운트 해서 촬영하게 되면 상당히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있고 이게 지금 수중이 같은 경우는 앞을 보잖아요. 네. 밑에 달리면 이게 화각이 네. 확실히 넓어져요. 전체를 네. 다 커버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좀 달라진 점이 좀 있어서 설명서를 안 보려고 그러다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확실히 달라졌네요. 아하, 오케이. 제가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요 가운데. 네. 저희가 수중이 할 때는 여기가 커넥션이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 그래서 항상 여기가 데미지를 입었었어요. 여기 이렇게 꺾이는 요 부분이 항상 많이 나갔고, 예. 그때도 AS 많이 들어온 부분이 여기다. 예. 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항상 이 선을 꼬아서 사용했었는데, 설명서를 잠깐 보니까 이 부분이 커넥션이 아니라 SD카드였습니다. SD카드? 예. 원래 SD 어디 있었지? 기지국이에요. 아, 네. 기지국이 없어지면서 이제 여기 SD 카드를 넣으신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지금 기지국. 보면 SD 카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 네. 몇 기가요? 64기가요. 충분하네. 딸깍딸깍. 예. 그 다음에 또 달랐던 점이 이 뒤에
꽁다리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여기에 구멍이 보일 거예요. 네. 이렇게. 어디, 어디? 예, 요 이쪽, 날개 쪽? 아, 지느러미 생겼네. 예, 지느러미라 그래야 되나? 네. 예, 아무튼 여기에 생겼고, 여기에 아까 저희가 뭔지 몰랐던 요 부분, 네. 뭔지 몰랐던 요 부분을 이렇게 살짝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데미지를 여기서 받겠죠. 네. 네. 그러면 항상 그 약했던 그 부분, 네. 그 부분이, 이 부분이 데미지를 안, 네, 안 받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컨트롤러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 네. 이 소리 기억나시죠? 원래 여기서 띠리리 띠띠까지 있는데, 네. 따당 땅 띵, 예, 이러면 이제 제대로 연결이 됐죠. 아직 핸드폰은 연결이 안 됐는데, 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달라진 점 뭐가 있을까요? 뒤에 또 엉덩이 밑에, 예, 요거, 예, 요 부분, 네. 요 부분이 도대체 뭘까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요게 비장의 무기입니다. 작살이 들어있네. 작살은 아니고요. 작살 난다. 예. 여기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요 여기가 이렇게. 아, 물속 촬영을 할 때 고기 촬영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떡밥이나 플라스틱 그 떡밥통을 물려서 움직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게 이렇게 이렇게 마운트 되는 겁니다. 한번 달아볼까요? 네. 원래 이런 거 할 때 드라이버가 필수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또, 아, 손으로 돌리면 되네. 네, 그냥 손으로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드라이버 안 갖고 갔나? 우리 진짜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네. 자. 근데 이것도 또 개선된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테드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떡밥을 두고, 네. 정지 비행 되잖아요. 네, 네. 정지 비행을 하면 거기서 고기들 달려드는 거 볼 수 있겠는데? 아, 컨트롤러에 보면 요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 집게 버튼? 네, 이 로봇 암이라 그랬던 거? 네. 요게, 요걸 누르면 벌렸다, 좁혔다 할 수 있습니다. 야, 컨트롤러 엄청 좋아졌구나. 예. 고프로는, 예, 어디 들어가요? 고프로는 또 마운트가 이걸 또 바꿔야 돼요. 그 자리죠? 예. 아. 이 자리에서 고프로를 쓸 사람은 고프로를 쓰고 요걸 쓸 사람은 요걸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빨리 하고 싶다. 예. 너무 궁금해요. 이거는 포함되어 있는 물품이 아니라 별도 구매입니다. 예? 70 정도 돼요. 예? 70만원. 요것만. 뽕씨 맞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근데 요거까지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아, 저게 70만원이라고? 예. 장난치는 거 아니죠? 아, 진짜예요. 제가 이걸 장난칠 이유는 없죠?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그럼 얘 250에. 제 70은 320이네? 거의, 그렇죠. 이게 200이었나? 와하. 예. 그렇군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해서 아마. 그럼 저 친구 확실한 성능을 발휘해야겠구만. 예. 빨리 써보자. 그리고 저희가 한번 지금 빨리 나가고 싶네요. 진짜 저건 궁금하다. 예.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럼 보시면 좀 한번 돌아볼까요? 와우, 좀 무거워졌는데. 렌즈가 다른 것 같다. 와. 아, 커졌다. 커졌어요? 잠시만요. 이쪽이, 네, 수중이 형. 형. 예. 네. 이쪽이 동생. 수중이. 우와. 아, 커졌어요? 확실히 여기가 커졌습니다. 아. 두꺼워져서 그런가, 여기가. 예. 네. 이쪽이. 4K UHD는 똑같죠? 예, 네, 4K UHD는 똑같고. 네. 그리고 보시면, 좀 상세하게 좀 보시면. 네. 프로펠러 여기, 이거 수중이에요? 네. 프로펠러 여기 보시면. 기존 수중이? 예. 네, 네. 한번 보세요. 여기 사이에 드라이버가 보이시죠? 뭐 있었죠, 이거. 이거 우리가 옛날에 뺏었어, 이거. 네. 막 끼었을 때. 예. 드라이버? 네. 예. 근데 이게 물속에 뭐 소금물 들어갔다 보면 부식이 될 때가 있어요. 아. 근데 여기에 코팅이 돼서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아. 보이세요? 확실히 됐네요. 예. 부식 방지. 예, 부식 방지. 아, 근데 잠시, 지금 잠시 두 개 다 하나씩 드는데. 예. 확실히 무거워졌다? 예, 좀 무거워졌어요. 왜냐면 배터리 용량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예. 보시면 예전에 저희가 충전할 때 항상 불편했던 게 컨트롤러 따로 그리고 수중이 따로 다 충전했었잖아요. 다 각각 충전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듀얼잭이 나왔습니다. 후덜덜. 그래서 이게 이제 컨트롤러와 지금 기체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 그거 좋다. 네, 이거 좋잖아요. 이게 진짜 불편했던 게, 네, 이거 다 됐나? 이게 표시가 또 잘 안 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와가지고 또 바꿔주고 촬영 늦어지고. 네. 그쵸? 그게 그리고 기지국도 충전했어야 됐고 컨트롤러도 충전했어야 됐고 다 충전했어야 되는데, 기지국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컨트롤러와 기체만 충전할 수 있고 또 듀얼로 나와서 한 번에 충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영상에 이게 띄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띄워주세요. 네. 근데
여기 Freshwater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죠? 무슨 뜻이죠 이게? 그것 때문에 한번 헷갈렸던 적이 있어요. 뭐죠? 추. 그 시워터 추를 달고 담수 민물에 가면 드론이 어떻게 됐었죠? 가라앉았어요. 예, 맞아. 가라앉아서 또 거기서 또 추 바꾸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통합됐다고 합니다. 통합. 예. 어떤 기술로 통합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시워터 요 추를 가지고도 민물에서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진짜 불편했어요. 네. 이거 때문에도 저희가 전동 드라이버 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요거는 이제 건들 필요가 네. 없다. 자, 이렇게 한번 언박싱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헬셀 본사에서 애니멀로 TV의 테드 헬셀 진로처럼 빨리빨리 오세요. 기대했습니다. 네. 안녕. 끝. 애니멀로 TV.